골드를 전부잃고 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빠밤. 아, 왜 도플갱어 왜 자꾸 나오는데? 아니, 케미컬 X 각이다. 아이, 핸드 꼬라지. 플레잉 네이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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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게 뭐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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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블루님, 아니 어찌하여.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헐 감사합니다. 저를 먹여 살리시네요. 도플갱어 그래도 케미컬 X랑 쓰면 어떨랑가. 튕겨내기 칼질 집중. 똥중 불쾌? 똥중 똥플갱어? 똥중 수준 봐라 진짜. 쓰쓰쓰. 쓰기 어려운 카드를 쓰기 위해 쓰레기 같은 카드를 쓰는 건 쓰레기 같은 짓이다. 맹독 발돌림 프레체. 보스 뭐야? 변신 로봇? 맹독 하나 넣어야 되나? 프레체 발돌림 두 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맹독? 프레체 발? 흠. 세 개 다 넣을 가치가 있는데 이럴 때가 제일 고민이 되지. 프레철 템포가 제일 급하지 않을까? 히요. 요. 요. 악몽이다. 변신 로봇한테 악몽 불쾌 먹이고 싶다. 그거 참 멍청한 생각이네. 당장 하자. 개노답 집중이다. 파워 포션. 아 진짜 집중 너무 노답인 듯. 구르기, 불격, 튕겨내기. 상점 가서 케미컬 X 사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사일런트 성공 시가 엔트로피 대신 악몽 탈출 구할까? 아니 포션 왜 이렇게 잘 트는데? 아이씨, 아이 포션 아까워. 뿔 달린 짐승. 이거 못 잡을 것 같으니까 튀자. 아이 미친. 첨탑은 위험하단다. 악몽 가져와서 트레츠 푸푸푸 맞고 들어오고 푸푸푸. 와우 굿 케미컬 코인. 케미컬 가자. 케미컬 케미컬 엑스 케미컬 엑스 각이다. 대신 귀여운 프리즘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게임. 이건 진짜 다음 게임인데. 아니, 오케이. 어떻게 잡음? 네, 미친 도플갱어. 아씨, 뭐야 이거. 없었어요. 정말 재밌는 장난감을 만든단 말이지. 나도 동의하네. 재밌는 장난감. 와우, 0곱하기 4. 너무 무섭다. 아이고 재밌네. 시옥 세븐이라는데. 아이고 멍챙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재밌네. 현실 로봇 허접세. 파괴 파괴 파괴. 그거 해봐 그거. 근데 둘 다 노드림. 끼리끼리 잘 놀고 있네.
세태전. 예, 내가 이겼다. 변실 로봇 허접색 능지처참 죽죽죽 작업 도구 능죽작 죽작작 죽작작. 에, 능지처참 밖에 없지 않나. 저거라도 안 집으면 잡을 수가 없다. 죽작작 죽죽작. 현자의 돌 케미컬 X 언제 줌? 엘리트 가면 고래 볼 것 같으니까 이쪽 불 보고 이쪽 길로 가서 저기서 케미컬 X 산. 이거 세미네. 개꿀세미네. 아이 꽃이다. 행복 첨탑 어서오세요. 다리 걸기 플러스 카드로 나왔는데 집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수비 지워야겠지. 타격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인공물 언제까지? 어서오세요. 인공물 에바지. 됐다. 자식. 불쾌 그냥 다 쓸 걸 그랬다. 규제비. 규제비 넣으면은 말리지 않을까? 으이. 여기서 케미컬 빠졌으면 오열해겠다. 황미컬 X. 안 돼. 불쾌해져라. 12 데미지. 그래 이거야.
아주 훌륭합니다. 불쾌 하나 더 없지? 없네. 있는 줄 알았어. 고구마 껍질 깎는 사일런트. 엘리트 칼찌 나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엘리트를 갈까? 가 바로. 이쪽으로 가면 강화 두 개 나을 수 있는데. 킹 노답 삼형제 만남. 그래도 걔 노삼은 아니네. 근데 얘네 힘 올리는 애라서 불쾌 안 먹히잖아. 불쾌를 쓸까? 도플을 쓸까? 도플 쓰고 악몽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악몽은 나왔는데 탈출구나 불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했는데 둘 다 안 나왔다. 아이 능지 처참 개꿀 카드. 악몽 똥중이라도 할까? 악몽 다리 걸기? 다음 턴에 어차피 프레스 잡힐 거고 프레스로 저거 때려 잡아야지 다음 턴에. 교살 탈출구. 악몽 탈출구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교살 넣으면 그래도 딜 좀 올라올란가.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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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를 뺄 수밖에 없나? 과일 주스 흐릿함 흐릿함 필요하겠지. 탈출구로 쌓은 방어도를 흐릿함으로 챙겨야 한다.
띠용. 약가라고 쇼? 허허. 집중 있으니까 차라리 반사신경 나오지. 발놀림 사가지고 발놀림 탈출구 흐릿함하면서 딜은 악몽 탈출구로 넣으면 되겠다. 아 이제 뭐 케미컬 오기실 보지 말라 그래요. 꺼지라 그래. 악몽 탈출구가 답이다. 아 약간 싸까 싼데 겁나 싸네. 아예 됐다 넣지 말자. 아닌가. 어예 케미컬 꺼지라 그래. 악몽 탈출구 해야 되는데. 나왔다. 잔상이 없구만. 어서 피어. 수리건 보고 싶다. 퍼펙 아님? 퍼펙 잔상이다. 판도라? 판도라 꼴랑 다섯 장밖에 안 바뀌네. 어예 소멸카드 마름새도 없어지고 능지는 지우고 칼질은 수리검에 보태면 되겠다. 궤도는 필요 없고. 아 뭐 궤도 뭐 그래도 있어도 뭐 있으면 좋지. 소멸 어차피 소멸이잖아. 블리트 저기 있다. 예상점 불불 불 물음표 쭉 보고 어차피 저기 상점 있으니까 여기 가지 말고 여기 물음표 쭉 보고.
악몽 흐릿한 바리에이션도 있다. 략가 걔도 고개 집중 략가. 천천 없어. 광기 바르고 악몽 때려도 되긴 된다. 능숙강성. 생존자 필요 없지. 나름쇠는 쓰면 없어지잖아. 으이 꺼져. 전반 다 나왔다. 아 미친. 야 그러지 마라 진짜. 서순 아유 저 네메시스 좀 저거 까지 분리타임까지 분리타임 필요 없겠지. 전략가 떴잖아. 전략가 안 떴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악몽 능숙, 악몽 흐릿함이 나왔을까? 네, 불쾌 왜 살려줬지? 불쾌 저거 지우고.
고개나 제비나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병폭풍 잔상? 병처참? 병놀림? 소피아. 아니. 케미컬보다는 제거 아닌가? 이제 와서 케미컬 개슬 뽑네. 똥미컬. 똥똥갱어. 똥미컬. 개산단 도박 강화서. 고개 한 장만 더 나오면은 되게 무난할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 당연히. 진짜 이래기면은 전문성 나와도 나올 것 같아. 똥중 꺼지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능지처참. 악몽이 여기서 빠지네. 젠장. 악몽 흐릿함이 나왔을까? 킹지 황창.
과연? 과연? 그 상대는 핑핑이 쓱 쏠아서 튀었죠. 안 공부해야 되니까 들어 쭉 보자. 야구르지 마. 지금 칼은 지나선 것이야. 아, 그거면 인정이지. 결근 사유. 타란툴라 섬뜸. 파워카드 그냥 뺄까? 아, 모르겠다. 그냥 막 쓸란다. 어차피 이긴 것 같은데. 카드 안 보고 써도 이길 것 같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능숙강화할까? 강섬강화할까? 아예 뭐 강화하든 사실 다 필요 없어. 그냥 핸드 잘 잡히냐 안 잡히냐 그 차이지. 자면 잠깐. 똥풀갱어. 발놀림. 짱름스.
띠용. 잠크리트 오열. 향로 떴는데 향로 사면 못 지운다. 지우고 제일 비싸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향로 컨트롤? 향로가 제일 안정적이긴 하겠다. 근데 향로 사면 도박꾼의 영액도 못 사네. 향로 제비? 향로도 바꾼 딱돈. 카카 포션 필요 없자. 허허. 아. 미친 게임. 악몽을 바로 쓰는 게 낫을까? 흠이 아, 미친 창방. 첫 턴에 도박꾼의 영역에다가 상방 진짜 개얼탱이었긴 하네.
정도인데. 피해를 1 줍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이게 카드냐? 여기서 고개 하나 더 뜨면 좋을 것 같은데. 됐다. 이제 향로만 챙기고 이 3 4 스택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딜이 안 나와. 4 스택 아이 강서 명댐 장난. 아이 그 잡는 게 향로에 맺었다. 이 스택 다음 턴에 못 잡겠는데. 아니 맞, 못 잡겠는데가 아니라 못 잡잖아. 돌겠네 진짜. 아 방금 포션 썼어야죠. 에이. 아씨 이걸? 고개 제비 제비냐 고개냐 제비냐 고개냐 제비냐 고개냐. 악몽강 선 떴다. 불쾌까지 써야겠지. 능지처참은 좀 천천히 쓰고. 능숙한 지력이 망함. 개망함. 왜 화상을 안 버리고. 어차피 1뎀 차이긴 한데. 아야 리탑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아이고 내 흐리탑.
마름새가 너무 듬직하다. 됐다, 이겼다. 승리 확정. 허접색. 심장 허접색 도플갱어 태지네. 강선. 예. 수리검. 능지처참 도플갱어. 세상. 심지어 도플갱어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 수리검, 종이약, 향로가 다한 게 아닐까?